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이번 추석엔 추석 대표 음식인 송편을 정성껏 만들어서 특별한 추석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예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내년에 만들어서 특별한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우선 솔잎부터 따러 뒷산에 오르니 벌써 누군가 솔잎을 딴 흔적이 있네요. 소나무 가지가 땅에 꺾인 채로 있어서 손쉽게 따왔네요. 예쁜 식용 달개비 꽃이에요. 이름 모를 탐스러운 포도 같은 야생 열매도 있고요. 달개비 꽃이 군집을 이뤄서 예쁜 송편색을 내려고 꽃을 따기로 했어요. 이때까진 예쁜 푸른색을 기대하고 즐거웠는데 나중에 꽃이 수축이 심해서 색을 거의 얻지 못했어요.
이제 송편과 어울리는 녹차와 송편을 시식할게요. 색상이 완전히 당근색인 당근 송편 먼저 시식합니다. 당근의 약간 단맛과 밤의 고소함 그리고 쫄깃함까지 정말 맛있어요. 이건 달걀빛고 송편인데 전혀 파란색이 아니지만 더 쫄깃하긴 하네요. 내년엔 꼭 파란색 내볼게요. 이건 산딸기 송편인데 약간 달고 신맛이. 전 신맛을 안 좋아해서 다음엔 다른 걸로 빨간색 내도록 할래요. 이번엔 녹차 송편. 보성 보양다원에서 사온 녹차가루 넣었는데요. 우와, 맛이 훌륭해요. 최고입니다. 녹차가루 이용한 음식, 여기 최고지만 다른 음식에도 활용해야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 영상에서 뵐게요.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